줄을 서서 기다려요. 오늘은 재미있는 퀴즈 시간. 잘 듣고 맞춰보세요. 안녕. 내가 내는 문제를 잘 들어봐. 문은 문인데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 문은? 뭐지? 뭐지? 정답은 바로 화장실 문이야. 화장실에선 꼭 줄을 서서 차례차례 들어가야 돼. 근데 어떤 어린이집에 안 그런 친구가 있다지 뭐야? 변기에 앉아서 쉬이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밀고 먼저 앉는 거야. 어휴, 기분 나빴겠다. 그치? 그걸 보고 서로서로 먼저 앉으려고 하다가 바지에 쉬한 친구까지 있었어. 얼마나 창피했을까? 정말 창피했겠다. 모두가 줄을 서서 기다리면 서로 기분 좋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엔 내 차례. 차는 차인데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하는 자동차는? 뭐지? 뭐지? 정답은 바로 버스야. 버스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타야 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타야 해. 그런데 어떤 어린이집에 안 그런 친구들이 있지 뭐야. 버스를 타는데 친구들이 줄을 서지 않고 서로 먼저 타겠다고 싸우더라고. 내가 먼저 탈 거야. 내가 먼저야. 저거야. 결국 버스는 평소보다 훨씬 더 늦게 출발했어. 차례차례 줄을 서서 타면 안전하고 빠르게 차에 탈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줄을 서지 않고 밀고 싸우나요? 우린 안 그래요. 맞아. 우린 어린이집에서 줄 잘 서요. 그래? 저기 손 씻는 곳에 친구들이 많네. 그럼 우리 같이 줄을 서서 기다려볼까? 네. 어휴, 기다리기 생각보다 힘들다. 뿅뿅.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빨리 좀 씻어. 그럼 안 돼. 줄을 서서 기다릴 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뭔데요? 앞뒤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바르게 서서 기다리기. 다른 친구의 순서를 가로채지 않기. 차례를 기다리는 친구를 위해 장난치지 않고 손 씻기. 참 잘했어요. 앞으로는 우리 친구들 모두 바르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 약속.